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경북도청이 오늘 안동 예천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홍성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도청 소재지가 관할 구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건데요. 9일간의 이사 대장정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쉽습니다. 이사 첫날인 오늘 선발대 트럭 14대가 대구 시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안동 예천 신도청으로 향했습니다. 안동도 멀습니다, 안동도. 오늘은 16개 실곳 가운데 도민 안전실을 비롯한 6개 실이 이전합니다. 기분이 좀 남다르고요. 이 도청이 정들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정들면서 앞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이래 50년간 이곳 대구 상극동을 지켜온 경북도청. 이사 첫날인 오늘 대구는 아쉬운 듯 이별의 비를 종일 뿌렸습니다. 곧장 110km를 내달려 도착한 신도청. 위용을 뽐내며 새 식구를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삿짐과의 전쟁. 실어 내리고 쓸고 닦고 50년 살림은 정리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심이 들어오면 정리하려면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일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삿짐만 5톤 트럭 156대, 4천 톤 분량입니다. 이삿짐 규모가 워낙 커 경상북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렸습니다. 본청 이사 비용은 2억 3천만 원, 900여 명의 이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사는 오는 20일까지 쉼 없이 이어집니다. 14일 경제부지사실, 19일 도지사실이 이전하고 20일 행정부지사실과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16개 실국단, 55개 실과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이전 공무원은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말 도민들의 어려운 수원 사업이었고 또 이를 옮김으로 해서 도청이 단순한 청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옥과 문화, 또 균형발전의 축이 옮기는 겁니다. 모든 이사가 마무리된 오는 22일 월요일 이곳 신청사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으로 새천년 도읍지에서의 역사적인 장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